그다음에 오늘은 소리를 앞에 붙이는 방법을 조금 배워보겠습니다. 앞에 붙이는 방법을 우리 앞판을 위해 앞판. 이게 있잖아요. 이 접시가 이 앞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쪽 앞판을 울리는 거예요. 자, 만일에 발성을 할 때 이 앞판을 못 울리면 어떡해요? 이럴 수 있잖아요. 앞판이면 앞판이 울리는 게 느껴지세요? 여기가 앞판이에요. 공명체. 공명체인데 여기가 울리게. 한번 해볼까요? 이거 없이 신고 넘치고 별로인 학교 가면 그렇게 소리를 내. 이게 성악이라고 착각하는 거야. 이게 아니고 앞판이 열려. 시작. 아까보다 훨씬 좋아졌어. 아까보다 훨씬 더. 그런데 여기 점을 하나 주시고 여기 울린다고 생각하죠. 시작. 잡아먹을 것처럼 하죠. 힘을 빼고 시작. 훨씬 더 이제 앞판이 울리기 시작해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마스케라라고 해요. 여기가 울리는 걸 마스케라 하셨죠? 이 판이 울리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좋은 소리예요. 힘이 덜 들이고 울림이 나오게 하는 거예요. 또 에로 앞에 하나 올라가서 여기 울리고 만져다가 잘못하면 뿌리가 뽑히잖아요. 소리가 뿌리가 뽑혀 어때요? 지금 뿌리가 뽑히는 거예요. 잡아줘야 돼. 이럴수록 잡아줘야 돼. 아셨죠? 여기 울리는 건 마찬가지고 힘 빼고 울리고 뿌리 뽑히지 않게. 아셨죠? 시작. 독일말로 개발티샤드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에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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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려야 소리가 바뀌어. 이걸 성부 전환이라고. 파세하죠. 아셨죠? 마지막에 해로 바꿉니다. 시작. 두 번째 음이 잘못된 사람이 많아요. 아니고 앞으로. 이해하셨죠? 이번 두 번째 음에서 멈춰봅니다. 세 번째 음까지 바로 가시는 분도 있어요. 분명히 제가 두 번째에서 멈춘다 그러는데 세 번째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분이 이제 커피 쿠폰 두 개를 쏘지 않을까. 오늘 그 랜덤으로 커피 쿠폰 두 개. 아셨죠?
이번에 제 자반에 누가 올라가는지, 세 번째로 가는지. 두 번째 멈춥니다. 시작. 에. 멈추기 잘했는데 잘못했어. 에. 포지션이 떨어졌죠. 에. 두 번째는 뭘 결정하느냐? 방향. 방향. 거의 나침반 같아. 두 번째는 방향이 중요해. 늦게 가든 빨리 가든 중요한 건 어느 방향으로 가느냐인데, 만일에 방향이 틀리면 아무리 좋은 소리를 내든 엉뚱한 소리를 내든. 두 번째는 항상 방향을 정확하게 해줘야 돼. 이렇게 두 번째 멈춥니다. 시작. 멈춘 사람 있어요? 쿠폰 두 개 걸려 있습니다. 에 시작. 에 훨씬 어렵습니다. 많이 어렵습니다. 이번에 아로 제일 어려운 걸 아로 갑니다. 아 첫 음만 시작. 아 거의 좋아요. 거의 대부분 좋은데 아 이건 아니고 아. 성대를 비벼주는 거하고 아 목에 걸린 건 틀려요. 아 마치 저기 코스모스 제과에서 준 그 소라를 먹다가 목에 걸린 데서 아 이거 아니야 이건 아니고 잘 넘어가 걸리기 좋아해. 아아 시작. 아 하나 더 합니다. 그때 소리를 딱 모아주는 거예요. 이걸 끼우주라고.
문을 닫는 걸 끼우 내려야 한다고 끼우줘라 그러는데 닫아주는데 그때 성문을 딱 닫아주면 빠싸져도 되는 거예요. 네? 하나 보세요. 알맹이 는 소리 나죠? 이게 좋은 소리예요. 이게 앞판. 자 시작. 시작. 이 아니고 이